그렇다면 굴 양식에서 폐 타이어가 사라진 이유가 뭘까? 굴 유통업자를 만나 물었습니다. 굴 양식 그거 할 때 그 폐 타이어를 계속 붙이는 거 아니에요? 우리가 옛날에 썼던 방식이거든. 근데 폐 타이어 같은 경우는 붙이는 게 폐 타이어 양식은 위험하다는 대답.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. 폐 타이어 자체가 뭡니까? 폐 타이어 자체가 뭡니까? 타이어죠, 공업용. 그럼 그렇죠. 거기서 붙어 있는데 그게 아니 그럴 거 아니야. 껍데기에 뿌려내리지만 새로운 자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차피 그 뿌려 떨어야 됩니다. 아, 타이어에다 뿌리를 내리면? 예. 그 타이어의 성분이 그러면 굴로 영향을 미쳐요? 생각은 안 해요.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은 이 통영 지역에서 이렇게 타이어로 양식하는 분들이? 한 사람 없어. 한 사람 없어. 그건 완전히. 할 게 많아요. 아, 하라고 해도 안 해요. 네, 할 게 많아요. 그렇다면, 폐 타이어는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진 걸까? 우리는 그 성분을 알아보기 위해 10분의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. 실험을 위해 미리 크기에 맞춰 잘라둔 폐 타이어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. 1년 정도 사용한 겁니다. 이렇게 준비한 폐 타이어를 10분의 기에 넣고 약 6시간 동안 가열했습니다. 485도의 온도에서 분해가 이루어집니다. 분해를 마친 타이어지만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. 하지만 망치로 살짝 누르기만 해도 바스라지는 폐 타이어. 수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검은 성분은 바로 탄소 덩어리인 카본입니다. 타이어가 검은색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타이어의 둥근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철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폐 타이어에서 약 40%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 석유화합물입니다. 이 기름 덩어리가 폐 타이어의 정체인 셈입니다. 타이어가 다 석유로 만드는 건가 봐요? 그렇죠. 완전 다 석유로 해서 만든 것이 타이어입니다. 타이어 만들 때 천연고무는 안 들어가나요? 천연고무는 전혀 안 들어가고요. 요즘은 천연고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석유 제품을 이용해서 합성을 해가지고 고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. 천연 고무가 아닌 석유 화합물인 폐 타이어. 불을 붙여 확인해 보니 석유 화합물 특유의 독한 냄새와 연기를 뿜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폐 타이어의 물질들이 바닷속에서도 분해가 가능할까? 해수나 태양에 노출됐을 경우에도 이렇게 성분이 분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? 아, 있습니다. 이 타이어를 그 대기 중에 내놓으면 햇빛이라든가 또 그 바닷속 같으면은 염소에 의해서 천천히 빨리 분해되지는 않지만 천천히 일정 시간을 갖고 분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.